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일단은 지금 해가 거의 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보는 게 우선이에요. 네, 우선 그럼 주행을 할 건데요. 컨버터블이라 뚜껑 여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우선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루프 작동 완료. 이게 완전히 열린 겁니다. 자,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바람 소리가 이게 영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괜찮을 거예요. 다행히 비가 안 와요.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주행할 수가 있게 되었죠. 목적지는 시와 방조제 휴게소까지 갈 거고요. 아까 전에도 시승차 받아올 때 느꼈던 거지만 그린 모드에서도 은근히 얌전하지가 않아요. 저속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밟으면 이게 그린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팍 터지면서 배기음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S다 보니까 BMW로 치자면 M 퍼포먼스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JCW의 약간 좀 맛보기랄까요? 일단 스포츠 모드 두고 확실히 발차력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창문까지 열어가지고 다소 소리가 어떻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바람 때문에. 윈드실드를 꼈으니까 말소리는 잘 나올 거예요. 와우. 일단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스티어링 모양이 좀 달라졌죠. 뭔가 이런 쓰리포크 지점에 둥근 모양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마치 BMW를 제가 보는 것 같은데요. M 패키지에 들어간 그 핸들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아유, 모기가 들어오네. 예, 산모기 잡았다. 아, 뚜껑 열면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아무래도 모기들 올 시간대가 됐죠. 근데 뚜껑을 안 열 수도 없어요. 아무래도 컨버터블 모델이면 뚜껑 열고 찍어야 되니까. 일단 주변에서 몇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고 난리 났네요 지금. 아무래도 머리 위에 고프로도 또 끼고 있으니까 좀 있는데 굉장히 쑥스럽네요 이렇게 보니까. 더군다나 뚜껑 여니까 이게 시선 집중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받아요. 근데 일단은 마스크를 벗었어요. 어차피 옆에 동승자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 알코올 직접 다 뿌릴 거예요. 계기판도 달라졌죠. 아날로그 그 계기판이 아니라 완전히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죠. 컨버터블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뚜껑을 닫아도 소음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건 감순하셔야죠. 일단은 여기 가는 지점에 차가 또 밀리는데 아이고. 저는 휴가예요. 지금 현재 찍는 시점에서 휴가거든요. 평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차량이 JCW였다면은 시트가 알칸타라였기 때문에 좀 오래 운전해도 허리가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딱딱하니까. 그런데 쿠퍼 S라서 이 시트가 보면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좀 뭔가 고급스러워요. 겉으로 보면은 원래 소재를 알고 보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데 다행이게도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시트가 살짝은 하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괜찮죠. 이 정도면은 저는 시승차 받고 올 때부터도 느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티어링이 아무래도 변하니까 그 귀여운 느낌은 약간 다소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죠. 살짝 그 코너를 돌아보면은 마침 사람도 없고 좀 하드하네요 느낌이. 제CW만큼은 아니지만 제동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이 차량이 아시겠지만 JCW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JCW만큼의 그 배기음 거기까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커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한 90인가 그때부터 80 뭐랄까 바람이 위에서부터 딱 그 맞는 느낌은 있어요. 저속이나 좀 약간 중간 갈 때까진 괜찮거든요. 하지만 중간 넘어선다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딱 맞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 카메라. 역시 석양 보는 아름다움이 있네요. 뚜껑 열고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 좀 아름답습니다. 아무래도 뚜껑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선 집중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있고
나름대로 머리에 고프로도 끼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근데 다칠 때는 이게 다친 표시가 나타나진 않아요. 일단 소재를 보면은 여기는 우레탄이고요. 이것도 바뀌었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야광 팔찌 그 느낌이었는데 좀 달라졌죠. 뭔가 오디오의 그 스테레오 믹스 그 표시 그런 것 같은데 미드로드면은 이런 색으로 변하고 약간 좀 남색 계열 같아요. 그린은 비슷하네요. 그린도 스포츠부터 이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느껴보면은 그렇게 얌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미니만의 그런 강력한 느낌이 있죠. 좀 펑카답잖아요, 미니 자체가. 이 그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좀 시끄럽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S모델을 봐선 안 되겠죠. 일반형 모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미드가 중간이거든요.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가속페달 밟으면은 은근히 민감해져요. 스포츠야 당연히 더 민감해지겠지만 밟는 게 약간 중간만 밟아도 으르릉 이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오디오는 좋게 하만카돈이 들어가요. 써있어요 이름 하만카돈이라고. 저는 블로그 시절 때도 미니 쿠퍼를 시승해봤던 적이 있어요. 물론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지만 제가 미니 중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주행하면서도 재미를 느꼈던 것이 미니 컨버터블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컨트리맨 JCW나 클럽맨 JCW도 굉장히 재밌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니만의 감성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컨버터블 같아요. 뭔가 로망이 있잖아요. 이런 작은 차에 관심 집중이 많이 되니까. 아이고 여지껏 두 명이서 찍다 보니까 또 혼자서 찍는 거는 제가 익숙치가 않네요. 이상하게. 이따 시와방조제 다리 건널 때 다시 뚜껑을 열도록 할게요. 좀 감성을 좀 느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이제 속도 구간 그게 들어섰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는 하이그로시 좀 비슷하고 공조장치야 다 다이얼의 버튼 이런 거죠. 똑같이 돌리면 이렇게 재밌게 볼 수도 있고 온도 조작하면은 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돌릴 수도 있으니까 미니가 좀 알고 보면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차예요. 문제는 이따 외관 찍을 때 너무 어두워져도 좋지가 않은데 현재 시간이 지금 19시 27분이거든요. 물론 작은 차의 펑카다운 재미는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승차감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지날 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부. 일단 쇼바 자체가 하드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오토바이 소리 아시겠지만 이렇게 뚜껑을 닫아도 이게 들릴 정도예요. 한번 미드 모드에서도 한번 쫙 밟아볼게요. 느낌이 이거는 미드가 아니라 좀 약간 강화된 스포츠 느낌 같은데요. 완전 스포츠는 아니지만 알고 보면은 두 가지 모드가 결코 얌전하지는 않은 것 같죠. 천장 소재야 여기는 좀 그 약간 방수포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요. 아니면 알루미늄 좀 그런 비슷한 느낌 그거 들고 그러니까 소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런 곳은 좀 인조가죽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색상 때문에 브라운 계열이라 그런지 약간 좀 고급스러운 감은 있어 보여요. 앞에는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니 또 볼 수도 있고 얼마나 편리해요. 자, 다리도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게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JCW가 아닌데도 내가 지금 JCW를 타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저는 JCW 컨버터블은 아니지만 같은 3도어를 타본 적이 있었어요. 휴가 때 그것도 1박 2일 빌린 적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다행이게도 승차감은 좋아요. 물론 펑카다운 재미를 더 느끼고 싶다면 JCW의 맛이 더 있죠. 제동 성능도 우월하고 앞에 뽀피가 달려 있으니까 뚜껑을 열었을 때 에어컨을 틀면 최대로 들어야 돼요. 1단이나 2단, 3단 정도는 안 되고 지금 팔이 습해요 굉장히. 이것도 얼굴 쪽으로 다 맞춰야 되고 그런 단점은 있는데 아 그리고 송풍구도 더 뭔가 특이해졌어요. 이 안에 네 개만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여기에도 이제 뭔가 동그라미 4포크랑 이렇게 이런 게 더 특이점이 있어 보여요. 송풍구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너무 잘 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비슷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동그라미 앙증 맞지만 작죠 알고 보면. 이따 방조제 갈 때 이 크루즈 컨트롤 보여줄 건데요
아주 좋아졌죠. 전에는 없었던 건데 기능 하나가 추가됐다? 저희가 또 일바가 돼버렸죠. 이러면 스포츠 모드를 준비해둘 수 있으니까. 근데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ISG 기능은 또 작동이 안 되죠. 시동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아유 머리 아픈데. 실은 아까 BMW 시승 때도 이거 장착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아 다행인 점은 지금 고프로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엄청 뜨웠거든요 지금 밖이. 사실 지난번 아우디 시승 때 꺼졌는데 안 꺼져서 다행이네요. 아 무엇보다 스포츠 모드니까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도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확실히 뚜껑 열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여기까지 다 옆까지 전부 다 보이니까. 이 앞쪽 전륜 구동이니까 앞쪽에 스핀이 일어나는 게 확 느껴지네요. 확실히 멈춰 있을 때는 이게 뜨거울지 몰라도 달리면은 에어컨 바람이랑 같이 앞에서 들어오는 자연 바람 때문에 확실히 시원한 점은 있어요. 와 바닷물 보세요. 전 전방은 보고 있어. 카메라만 지금 이렇게 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이따 마침 가서 바다 구경도 오랜만에 해야겠어요. 대박이 처음이자 마지막 왔던 것이 작년 3도 JCW 받고 난 이후로는 온 적이 없죠. 자 구간 단속 시점이니까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작이 없었던 것 하나 추가된 게 바로 차광거리 조절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반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을 완벽하게 잡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다만 차광거리 조절 기능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정체 구간 시 그때 굉장히 빛을 발휘하더라고요. 이제 미니도 그 덕분에 편리하게 탈 수 있게 되었죠. 가뜩이나 하드한 차량인데 그 편의사항이 좀 있으면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긴 구간에서 피로감을 네, 없애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다 해도 얼마나 좋아요. 자 저는 전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눈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배들도 보이고 그 바다 냄새 특유가 정말 좋네요. 저기 항구도 보이고 휴가 때 바다 구경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더 좋은 게 뭐냐, 바로 차선 이탈했을 때 스티어링이 진동으로 딱 알려주면서 원상태로 복귀는 시켜줘요. 지금 제가 시승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계에 입문한 지도 벌써 3년 차가 됐어요. 18년 8월 딱 정말 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기회에 마침 컨버터블 이렇게 시승해보면서 1박 2일 받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좋지 않습니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사람 사는 곳은 아무래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랑 여기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보고서 기운 좀 내셨으면 합니다. 이런 바다 나중에 보고 싶어도 정말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야, 확실히 이것만 있다 해도 뭔가 좀 반자율주행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차광거리 조절 이거 딱 하나만으로 나사 하나 빠진 반자율주행. 자 곧 저기 도착해 가는데요, 여기서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모델 시승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컨버터블 뚜껑이 열리는 것만큼 감성은 있어요. 주위에서도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이 작은 차에 귀엽잖아요. 매력은 있어요. 관심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주목받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으면서도 물론 지금 고프로를 찍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이거 두르고서 좀 쑥스러운 점은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스티어링이 좀 바뀌어서 마치 BMW의 M 패키지의 스티어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면은 좀 없어진 듯한 느낌은 다소 적지 않아 있고요. 대신 이 송풍구 하나하나 이제 이런 게 추가됐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뀌고 계기판 자체도 바뀌었으니까 좀 기술력은 있는 미니 느낌은 있어요. 근데 과속방지턱 넘을 때 이런 속도로 약간 당연히 하드한 경향이 있죠. 지금 약간 좀 30분 운전한 것 같은데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허리가 그렇게까지는 아프진 않은데 만약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허리가 아파질 듯해요. 약간 느낌은 오고 있어요. 지금 통증이 약간은 있는데 그래도 JCW가 아닌 만큼의 금방 통증 없는 건 다행이죠. 약간 중거리 정도는
가도 괜찮을 정도? 애는 쿠퍼 S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JCW 맛보기를 느끼고 있으니까 JCW가 비싸다 하면은 쿠퍼 S가 확실히 좋긴 좋죠. 자, 아무튼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외관이랑 실내에서 곧 뵙도록 하죠. Convertible 앞모습을 보면요, 앞에 그릴 그리고 로고 라이트 부분에 블랙 포인트가 있고 연두색에 좋아하는 뭔가 여성미스러우면서도 남성미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죠. 마치 개구리 같은 모습의 연상케 할까요? 좀 귀엽죠. 근데 귀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그릴이라든지 그리고 S로고 좀 고성능 비슷한 느낌이죠. 라이트 쪽도 보시면 이게 정말 귀엽거든요. 근데 이 블랙 포인트가 있다는 게 잘 조화를 이뤄낸 것 같죠. 이 정도면은 희한한 점은 로고가 블랙이네요. 로고도 블랙인 만큼 뭔가 S 그 로고에 어울리게끔. 결론적으로 앞모습 귀여움에도 작지만 힘이 넘쳐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컨버터블 모델 하면은 뚜껑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 패션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옆에서 보면 3도어 자체라 그런 건지 전장은 정말 짧아요. 소형차 느낌이죠, 당연히. 아니면 그 소형차보다도 작아서 어떻게 보면은 경차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옆라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블랙 포인트의 휠 그리고 미러 자체도 다 블랙이잖아요. 역시 스포츠함이 있어요. 그 감성이 묻어나요. S로고도 보인 만큼 BMW로 치자면 M퍼포먼스 그 느낌에 가깝죠. 옆에서 봤을 때 이거 귀엽기보다는 오픈했을 때니까 내가 좀 자랑질하고 싶다. 휠 디자인을 봤을 때 꽃무늬를 연상케 하는 것 같은데 그 꽃무늬랑은 좀 다르죠. 완전히 블랙으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귀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 미니 휠 이미지 하면은 굉장히 귀엽거든요. 이야, 이 정도면은 당연히 JCW가 아니라서 캘리퍼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좀 커 보이니까 투피로 보일까 싶네요. 내가 좀 자랑질하고 싶다. 그리고 귀여움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스포츠한 감성이 묻어나는 미니 컨버터블 옆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뒤에서 봤을 때가 좀 허전해 보이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는 전장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뚜껑 열어도 괜찮은데 확실히 뒤에서는 좀 진짜 허전해요, 느낌이. 뚜껑을 닫아야 안 어색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뒷모습은 다르게 귀여운 면이 있네요. 아무래도 블랙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앞보다는 괜찮아요.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건 빠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유니언 잭이라고 이게 꼭 있어야죠. 모델 S인 만큼 머플러가 가운데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뒤에야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유니언 테일 램프 외에는 그렇게 딱히 없어서 바로 트렁크 공간 볼게요. 트렁크를 여는 게 내리면서 해야 돼요. 안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뭐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재할 공간은 좀 괜찮아 보여요. 제 가방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충분히 둬도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간격이 좀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좁다고 해야 되나? 높이는 괜찮은데요? 뚜껑 열었을 때도? 뚜껑을 닫는다면야 이 공간이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컨버터블 특성상 무엇보다 미니란 자체가 전장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컨트리맨이면 괜찮을지 몰라도 더군다나 이건 3도어 차체니까 이 정도면은 장보기용이나 좀 그 정도는 괜찮은데요? 수동인 만큼 이렇게 해줘야죠. 이번에는 뒷자리 공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이걸 또 닫아야 되거든요. 공간이 정말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뒷자리.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트 디자인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가 고급스럽진 않아요. 만져보면 정말 부드러운 건 아닌데요. 그렇게도 그래도 허벅지 피는 기능도 있고 알칸타라 시트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할 염려도 없어 보이죠. 자, 자세히 보면 이 줄무늬 그리고 브라운 계열 이것 때문에 고급 감성이 좀 약간은 묻어나서 다행이긴 해요. 겉으로 봤을 땐 말이죠. 이제 두드려 보면은 알칸타라가 아니어서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미니의 승차감만큼 시트가 딱딱하긴 하죠. 여기는 소재가 밖에서는 정말 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차해 두셨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모델을 시승했고요. 저는 지금 시승차를 바로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마쳐야겠네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팬맷이 되겠습니다.